여기에 스몰과 빅에 대한 얘기 뭐 한번 해볼까요? 자유롭게 스몰과 빅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대비된다. 그렇지. 대비된다. 또 여기에 이제 스몰이나 빅이 실제적으로 어떤 피지컬한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리적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뭘 얘기하는 거다? 여기 그렇죠. 스몰은 여기에서는 심플이란 뜻인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의미적으로 진짜 어떤 크기가 작다는 얘기가 아니고 단순한 간단한 이런 뜻으로 쓰인 거지. 그렇죠? 여기에 빅은 진짜 크게 크다라기보다는 뭐 어떤 뜻으로 쓰인 거다? important라 그러는지 아니면 뭐 진짜 뭐 커다란 동 great 얘는 필기하고 얘는 여기서 말 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날짜는 요일 먼저 쓰고 요놈의 월일은 그다음에 13 연도 이렇게 쓴다는 거. 오케이. 오늘의 주제 Today's topic. Today's topic. Today's topic.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도와줘 본 적이 있나요? 라고 하고 싶으면 Have you ever helped anyone in need? 하면 되겠네요. Have you ever helped anyone in need?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있나요? Have you helped? 좋죠? Have you helped?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이죠. ever가 들어가면 특히나 그렇죠. 한 번이라도 지금껏 뭐 이런 뜻이죠. 지금껏 도와본 적이 있니? 그다음에 뭐 묻는 문장이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지 권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궁금한 거. anyone in need.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어떤 사람 anyone in need. 그러니까 오케이. 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하고 싶으면 anyone in danger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anyone in 뭐 이런 표현 많이 봤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은 helping others is not that difficult.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있나요? 뭐 not that 그런 구문은 뭐죠? 여기에 대세 의미는 여러 가지 대시 있죠. 손가락질하는 대시입니까, 이거? 그렇죠. 이거는 손가락,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배운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배운 것도 아니고요. 세 번째 배운 녀석도 아니고, 네 번째 배운 녀석도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1번과 2번 사이에 어딘가 알게 모르게 배웠던 그 대시입니다. so의 의미. difficult를 꾸며주는 부사죠. 그렇게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되나요? 둘다 되죠. To help others is not that difficult, not so difficult. 그래서 helping others를 보고 뭐라 그래요? Helping others is not that difficult를 보고 동명사 주어라고 하죠. Okay, other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Other people. 그러니까 동명사 주어는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으로 바꿔 써도 상관없죠. 목적으로 사용돼서 뭐 want는 누구처럼, enjoy는 누구처럼 이거 구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개로 왔자 뭐로 바꿔 쓸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의 구문은 it is not that difficult to help others. 그렇습니까? 얘는 안 된다는 거.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뭔가를 할수 있다. All of us can do something to make a better world. 그러니까 여기는 뭐? In order to make a better world. 이건 한글을 끊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무언가를, 뭐 한다? 할수 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할수 있다. All of us can do something. 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란 말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로부터 왔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Make a Better World. 뭐 마이클 잭슨의 노래 가사죠. 그래서 Make a Better World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였으면 일단 얘의 명칭은 to 부정사라고 하는데 명형부 따지면 당연히 부정형법이니까 부사정법이죠. 뭐를 나타내는 부사정법이다? 의도를 나타내는 뭔가를 하는 의도죠. 뭔가를 할수 있다 그랬는데 뭔가를 왜 한다? To make a better world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경우에 in order, in order만 되는 건 아니죠. in order 말고 뭘 써도 됩니까? so as를 써도 되죠. 이 경우에만 된다 했어요. 뭐뭐 하기 위하여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정법이라든지 time to go to school, 학교 가야 할 시간, 형용사정용법일 때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부사정용법 하나 더 있는데 I am glad to meet you 할때 걔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를 만나기 위하여 기뻐졌다가 아니니까 만나서 기뻐졌다. 그건 감정의 원을 나타내는 부사정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사정용법 있다는 거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중학교 때 이거랑 같은 to do를 골라라 이러면서 의도를 나타내면서 그걸 고를 줄 알아야 되겠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카트리나즈 아니고 그냥 카트리나 백팩스로 팩스 쓰겠네. 오케이. 그래서 2005년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루이지아나를 갖다 때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n 2005는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쿡 찍었죠. 2005년. 그러니까 단순 과거 시제랑 함께 사용됩니다. Hit 루이지애나, 루이지애나. 그래서 누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그들의 보금자리를 뭐 했다? 잃어버렸다. 무슨 시제에서 그렇죠. Lost. 왼쪽 오른쪽 당연히 됐습니까? 그냥 장난치는 겁니다. Thousands of. 정확하지 않은 숫자일 때는 이렇게 복수형 S를 붙이죠. Thousands of people. 수천 명의 사람들이 lost 해버렸다. 무엇을 their home. 그들의 보금자리를. 자, 오케이. 연결해서 답이 갑니다. 그래서 Jack라는 한 소년은 어디에서가 보이죠? 어디에서? 뉴스에서. 무엇을이 보이죠? 무엇을 천막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 했다? 보았다.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 천막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표현이죠. 게다가 또한 가지 더 하면 보았다도 보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a boy, Jack, 시제 과거니까 watch the people, live living, intense 하면 되겠죠. intense on the news. A boy, Jack, watch the people live in tents on the news. Living in tents on the news.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watch가 뭔데? 지각 동사, notice 동사인데, perceptional verb인데, 어떤 이 녀석은 지켜보다니까 타동사로서 목적을 가질 수 있고, 이 목적과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want 같은 게 want A to do, advise A to do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게 아니고 이거다. 마치 뭐처럼 사역 동사랑 똑같이 뭐뭐한 모았다, 뭐뭐한 시켰다. 근데 이 경우에는 자, 얘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사는 것이 이 living은 사는 것이다, 살고 있는이다. 그렇죠. 현재 분사. 뭐뭐 하고 있는 사람을 볼 수도 있겠죠. 동명사가 아니라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living은 singing room 할때 singing 같은 녀석이야. singing bird 할 때가 singing 같은 녀석이야. 그렇지. 잘 구분하고 있네.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이죠. 그는 뭐 해서 부서진 집들과 울고 있는 아이들을 봐서 그는 엄청 슬펐다. 중요한 게몇 가지가 보이죠. 일단 뭐 해서 어떤 기분이 들었다 이런 표현 중요하죠. 그렇죠? 뭐 해서 어떤 기분이 들었다. 근데 여기 또 하필이면 봤어. 그렇죠? 뭘 봤냐 하면 집을 봤어. 또 아기도 봤어. 근데 그냥 집도 아니고 어떤 집, 부서진 집, 어떤 아기, 울고 있는 아기 이런 거죠. 그렇습니까? 워낙에 시험 문제 내려고 이 연달아 두 문장 중요한 문장 나오고 있죠. 그래서 he felt so sad seeing to see
thing to see. The broken houses and the crying babies. 아, 자 그럼 he felt so sad만 되는 게 아니고 he was so sad 되겠죠 내용상 he was so sad. 자 본문은 이걸로 돼 있어. He was so sad seeing the broken houses 복수형 복수형 잘 안 보이네 houses and the crying babies. 자 여기서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 일단 요 무슨 동사다 본문에 있는 여러분들 felt는 무슨 동사다 감각 동사죠. 동사 look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무슨 시 필도 됐습니까? 그래서 왜 자꾸 이게 나와 예, 그 비동사랑 거의 같은 뜻이다. He was so sad. 매우 슬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슬펐던 이유가 나오고 있죠. 뭐 해서 봐서 봐서 I am glad to meet you 하고 똑같은 to 부정사의 무슨 효과 부사용법이죠. 감정의 원리를 나타내는. 이 경우에는 똑같이 위에 나왔던 녀석이 똑같이 Y에 대한 대답인 건 똑같아. 하지만 이 경우에 이걸 둘 쓸 수가 없죠. 보기 위하여 슬퍼진 게 아니죠. 봐서, 왜 슬프다, 봐서 슬프다. 그니까. 자, 근데 본문에는 얘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게 사실 분사 구문이야. 이 seeing을 골랐을 때는 좀 더 있다가, 니네 책을 보면 가끔씩 저 뒤에 배울 걸 약간씩 미리 티저처럼, 티저 광고처럼 던져놔요. seeing을 골랐을 때는 because he saw로 바꿨을 수 있어. He felt so sad because he saw를 줄이면 seeing이 된 거예요. 봐서, 뭐, 분사 구문이라서 뭐, 감정이 원래 나타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형태가 돼서 이 형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근데, 네. 벨트가 지각동사인데 자, 지각동사는 맞지. feel 지각동사는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 feel에 목적으로서 명사가 하나 와야 되지. 그쵸? 명사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명사가 이 행동을 하는 걸 느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feel 그렇게 되는 건 얘랑 비교했을 때, I felt a spider climb up my back 이런 거일 때 그때 여기에 동사 그러니까 나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느껴서 나는 거미가 내 등을 기어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이럴 때 얘 예, 이거 아니면 ing 이게 온다는 거지 됐습니까? 이거는 I was so sad 하고 똑같은 문장이야 he was so sad 하고 똑같은 문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목적어를 가지는 오형식이 아니고 그냥 누가 어땠다 나는 그 슬픈 기분이 들었다 왜? 이 형식이야 굳이 형식 따지면 이 형식이고 뒤에는 Y에 대한 것은 완전히 다 부사잖아 그쵸? 누가 뭐 하는 것을 느낀 게 아니잖아 슬픔을 느낀 거지 그냥 왜 느꼈다가 뒤에 붙어 있는 거야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to 부정사에 보내져 있고 하든지 아니면 ing 됐습니까? He felt sad. He felt so sad. Seeing 봐서, to see 봐서 보는 것이 아니잖아. 저 기어 오르는 것을 보았다, 느꼈다 이건 되잖아. 그때는 ing나 또는 동사 원형. He felt so sad. Seeing the broken houses and 그다음에 이제 broken house가 break를 당하니까 broken인 거고 됐습니까? Proverbs가 트위스트를 해, 트위스트를 당해. 그러니까 트위스티드인 거지. 그렇죠? 뭐 그 다음에 answers가 unexpected를 해, unexpected를 당해. 그러니까 또 거기도 unexpected지. 하지만 여기에 babies가 cry를 해, cry를 당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ing지. 그러니까 broken houses and crying babies. 됐습니까? 봐서 슬펐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그는 그들이 필요한 부분을 부족했다. 그래서 그는 he, 그렇죠. he decided, he decided to collect some things that they would need and put them into, 그렇죠. 이것도 뻔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 내고 싶은 게 뭔지가 보여. 그거 가지고 내고 싶은 게.
일단 뒷사이드는 원투처럼 두드머리 와요.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혹시 그거 물어봤어? 여기에 아니다. 그러니까 그가 했는 건 결정한 거는 뭐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모으기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넣기로 결정했다가 아니고 넣었다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정했으면 뭐 하기로 물건 몇몇 물건들을 모으기로 물건들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들 that 그렇죠. 집을 잃은 사람들이죠. 이 데이는 집을 잃은 사람들이 뭐 하게 될 필요하게 될 물건들을 모으기로 했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녀석이 관계사 속에 있는 얘는 좀비인 거죠. 좀비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뒷부분에는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다? He가 생략된 거죠. He decided to가 생략된 게 아니고 뭐만 생략했다? He만 생략했죠. 그러니까 He put them, Jack put them. 그렇죠? 그들이 이 them은 뭐 대신하냐? Some things that they would need. 그들이 필요할 물건들을 어디에다가 배낭에 담았다. 그렇습니까? He decided to collect some things. 그 다음에 이 that은 which로 바꿨었어? 아, 있다. 붙어 있는 게 아니네.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일때 that만 되는 거죠. 그렇죠. 위치로 되네. Which they would need. 그 다음에 이제 will이 안 되고 would가 되는 이유는 시제 일치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할, 그리고 또 추측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추측이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좀비 꼭 때려 잡으시고요. 얘는 좀비가 아닙니다. He만 생겼대. He decided to put 이런 거 아닙니다. He put them. 그것들을 넣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부분. 그가 생각했네요. He thought. 뒤에 생겼던 말은 that이겠죠, 뭐. He thought. 왜냐하면 뒤에 문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He thought that the backpacks would be useful, helpful. 그렇죠. When the children went back to their schools. He thought that the backpacks would be helpful, useful when the children went back to their schools.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would be useful이나, went back to나, thought나 전부 계속해서 시제 일치가 쭉쭉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접속사 때문에 동사가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접속사들 때문에 동사를 여러 번 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접속사 두 개 있으니까 동사가 세 번 나올 수 있는 거죠. 두 개 접속사가 두 개 있다는 얘기는 세 문장이 합쳐졌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he thought that the backpack would be useful when the children went back to their schools. 그러니까 뭐 되게 심각하게 쳐다보는데 뭐. 뭐 있나요? 없습니까? 열심히 보려고 보시네요. 아 그렇군요. 잠깐만요. 그 다음 부분 가겠습니다. 으슬으슬합니까? 그래서 켰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크는 100개를 보냈고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한 많은 가족들이 왔다. 제크 유치어 센트 그 many families in need. 제크가 두 가지를 한 거죠. 보냈고 도왔다죠. 여기 희가 생겼죠. 시제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제크 센트 100 backpacks and he helped many families in need. 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penguins in sweaters. penguins in sweaters. 아, 오케이, 펭귄들이 스웨터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in sweater 속에 들어간 펭귄들. 2000년에 호주에 석유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뭔 짓 했냐? 펭귄들의 체온을 유지해주는 천연 비막을 파괴했다. 여기 중요한 거 보이죠, 이거? 석유는 펭귄들의 체온을 유지해주는 천연 비막을 뭐 했다? 파괴했다.
많은 펭귄들이 뭐 때문에 죽었다? 뭐 때문에 죽었다 할때 수고 알죠? 뭐로 죽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아이고 누가 뭐뭐하 들었네요. 그러니까 요거 쭉쭉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녀는 그렇게 참여하 는 것을 결심했다 또 나오네요. 뭐뭐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작은 스웨터 만드는 것을 뭐 했다? 시작했다. 그 다음에 펭귄들이 씻었어요. 씻겨졌어요. 그렇죠. 스웨터를 입었어요. 입혀졌어요. 여기에 수동태가 있는 거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냈어요. 보내짐 당했어요. 회복했어요. 회복 당했어요. 회복했죠. 됐습니까? 얘만 능동이죠. 나머지 수동이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보이네요? 언제? In 2000. There was an oil spill. 유출이 스피드입니다. 쏟다란 뜻이죠. 스피드. 오케이, 뭐뭐가 있었다? There was an oil spill in Australia. 다음 문장, the oily wind하고 같은 말. 그쵸, destroyed. 시제가 과거죠. The oil ruined destroyed the penguins. 그쵸, oil. Keeps them warm. 그러니까, the oil destroys the penguins' natural oil that keeps them warm.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거몇 가지 얘기하면 대세 대한 얘기, 관계 대명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keeps 그렇다면 얘는 무슨 격이다? 주격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뒤에 나온 동사의 형태가 매우 중요한데 keeps를 선택한 이유는 요거 안만 길어봤자 25. 그 다음에 이 오일이 그들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준다는 것은 뭐기 때문에? 팩트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제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 오일 keeps them. them은 penguins 대신 맞고 그 다음에 사용된 것또 하나 keep a 어떤이죠. a는 어떤 상태를 유지시켜준다. 됐습니까? 유지시켜주는, keep them warm 해주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 따뜻하게 지켜준, 따뜻한 warm, 따뜻하게 warm이지만, 이건 명사의 상, 이 부분에 있는 녀석은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지, 어찌 지켜줬다가 아니죠. 형용사가 와야지 부사가 하나씩을 꾸며주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keeps를 한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 어쩔 수 있겠다? keeping. The oil destroyed the penguin's natural oil, keeping them warm. 이런 것들도 쭉 솔직하게 다 했던 거한번더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many penguins 가면 되겠네요. many penguins 시작. 그렇죠. die from 뭐가 알고 있어야 될 수거죠. many penguins die from cold.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들었다 나오네요. 제니퍼. 스웨터즈 for 펭귄즈 프로젝트였지 이번엔. 오케이. 그 다음에 토킹만 되는 것도 아니고 토크도 되죠. CJ17 오 홀드 과거네. 그럼 토크도 과거지. 이것도 아니고요. 오케이. 여기에 하나를 내가 깜빡하고 시험 문제를 안 내놨는데 여기에 year냐 years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이 나와요. 뭐, 그녀는 15살입니다. 이런 거할 때는 여기에 대시가 필요 없기 때문에 she is 15 years old. 대시 없이 쓰지만 이게 15살인이란 형용사일 때는 여기에 복수형 쓰면 안 돼요. 중학교 때 맨날 시험 문제 나와, 이거. 네, 이얼, 뭔가 틀리게 일부러 만들어 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
여기다 S 살짝 끼워놓고 다음 밑줄 친 A, B, C, D, E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런 거 할 때 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그녀는 15살이야 이런 거 할 때는 대시 없이 She is 15 years old 제가 우리 heard the teacher 뭐 그 동사죠 이거 그 동사 그렇죠? notice 이런 거 그러면 얘기하고 있는 선생님을 들을 수도 있고 얘기하 들을 수도 있죠. talk about이란 수거 talk about the sweaters for penguins project 그렇습니다. 펭귄들을 위한 스웨터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he가 또 그걸 하는 거죠. she and started making small sweaters. Okay. 그러면 start는 누구처럼? to make도 보면 되겠죠. started to make small sweaters. 그니까 됐어요? 뭘 놓쳤는지 알겠어요? started는 like처럼 to도 와 doing을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죠. she decided decide what she decided to join the project and started. 그러니까 결정했고 결정했다 아니면 결정했고 그리고 뭐 했다 시작했다지. 참여하는 것을 결정했다, 시작하는 것을 결정했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시작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시제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start는 to make, making 둘 다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 그렇지. were cleaned and dressed in the sweaters. After the penguins were cleaned and dressed in the sweaters, they got well and they put back to the sea. 그렇죠? They put back. 그들이 뭐 했다? 되돌려 보냈죠. 그렇죠? 사람들을 바다로 되돌려 보내줬죠. 그렇죠? 사람들아 바다로 가거라 이러면서 펭귄들이 사람들을 보냈죠. 그럼 여기 they가 아니고 뭐겠어? 그렇죠? 시험 내기 딱 좋죠.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래서 물어본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야. 여기서 씻겨졌다, 입혀졌다, 회복하다, 돌려보내졌다 중에서 지들이 한 건 회복하다 밖에 없네. 나머진 다 수동태네 이랬잖아. 그래서 됐습니까? 예, 됐습니까? 그래서 after the penguins were cleaned and dressed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어. and they were And they were가 생각될 수 있어. The sweaters.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번엔 뭐가 한번 나와버렸어. 능동태가 한번 나와버렸지. They got well. 그렇죠. 그리고 여기 쉼표 있고 주절이 시작되고 있지. 그럼 여기에 they got well 했어. 그럼 여기에 생략될 수 있는 말은 they were가 아닌 뭐밖에 안 돼. They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were는 있어야 되겠지. 없으면 안 되겠지. They were put back to the sea. 이 문장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 부분 시험 문제 되게 딱 좋아요. 특히 푸시 3단변식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뭐가 꼭 있어야 됩니다. They were put back into the sea. 바다로 되돌려 보내졌다. 근데 걔들이 한번 회복하는 거야. 돌려 보내는 것도 당한 거고 씻겨지는 것도 당한 거고 옷 입혀지는 것도 당한 거고 회복하는 건 지가 한 거고. 그래서 여기 또 반대로 계속 수동태 나오니까 얘도 왠지 수동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고 능동태 got well, 회복했었다. 사실은 얘 were로 바꿔 써도 돼. well이 건강한이란 뜻이니까. 근데 이제 점점 회복되는 느낌이고 y는 x의 그래프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became이라든지 grew라든지 turned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they turned well, they became well, they got well and were put back to the sea.
밥. 자, 마지막 공성활동 부분.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이고요. 지난 여름 방학 때 누가 이름이 민지한 학생이 무엇을 봉사활동 포스터를 보았어요? 맞습니까? 자, 민지라는 학생 이 부분에 또 숨겨놨죠, 하나를. 그쵸. 그다음에 그 포스터는 뭐에 대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네요. 그 포스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책을 만드는 일에 대한 것이었다 이랬네요. 네, 그래서 그 포스터에는 쓰여 있었다네요. 그렇죠. 그 포스터에 쓰여 있었다. 뭐라고 쓰여 있었냐? 장애인들을 위한 책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쓰여 있었죠. 민지는 자원봉, 또 결심합니다. 자원봉 되는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서 그녀는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무엇을 중학교 과학책을 모았다, 타이핑했다. 그녀의 작업물은 뭐가 있는? 자, 여기 이 부분 중요하죠? 그쵸? 일단 그녀의 작업물이 만든 거야, 만들어짐을 당하는 거야. 그쵸? 수동태가 들어있는 거죠? 네, 다 만들어졌다. 무엇으로? 결과물입니까? 재료입니까? 특수한 책들이 결과물이야, 재료야? 결과물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be made of야, be made from이야, be made into야. 그렇죠.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 또 볼록한 점자가 있는 책이죠. 볼록한 점자. 그럼 볼록한 점자는 올리는 점자입니까? 올려진 점자입니까? 올리다가 뭡니까? 레이즈죠. 레이즈를 합니까? 레이즈를 당합니까? 맞습니까? 뭐 그런 것들 뻔하게 보이는 것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books. Which looks for the blind. The 플러스 형용사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해놓은 거죠. The 플러스 형용사는 blind people라고 같다. 그렇습니까? Looks for the blind. Looks for blind people. 그래서 언제? 누가? A student named 민지가 뭐 했다? 했다. 무엇을? Here poster. 그러니까 volunteer는 동사, 명사, 그 다음에 그 동사를 하는 사람까지 다 되죠. 자원봉사, 자원봉사 하는 사람, 자원봉사 하다. 이제 버스. Last summer vacation. Named 앞에 생략된 말은 was. 이건 뭐 factory가 is라고 볼 수도 있고요. Name의 뜻이 뭐다? 이름 붙이다죠. 조금 스튜던트가 이름을 붙였겠어. 이름 붙이면 당했겠어. 그래서 PP형. A student who was named 민지. 이러면 그냥 last summer 민지 saw a volunteer poster 이래도 될 거예요. A student named 민지를 굳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굳이 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it was 그렇죠. It was about making special books 그렇죠. for the blind. 더 포스터 was about making special books for the blind. 그래서 about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동사가 되고 싶으면 동명사의 형태로 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네, 계속해서 포스트에 쓰여 있었다. 그렇죠. It said죠. It said that 겉 만드는 데시죠. 명사절이 있거든요. It said that there are not some books for blind students. Okay. Are not이라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걸 한번 이게 만약에 쌍따옴표면 It said 쌍따옴표 There are not enough books for the blind students. 쌍따옴표면 알죠. 하지만 쌍따옴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쌍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인용이란 말이에요. 직접 인용. 쌍따옴표가 없으면 간접 인용이죠. 이건 답은 were가 맞죠. 확인해 보세요. 왜 혹시 모르니까. 국어가 없나요?
네, 클래스 카드. 아, 클래스 카드로 묶어서 제가 볼게요. 여기는 몇 과였죠? 9과였죠? 9과 이세드라고 그렇죠. 월 망할지요. 월 not enough books for them. 그러니까 쌍따옴표는 there are not enough books for blind students일 텐데. 아, 네. CJH가 아니었는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형광 배치를 하고 있죠. 이때까지 안 했나요? 뭐 알아서 하세요. 예. 그 다음에 민지의 이야기 가볼까요? 민지 그렇죠. 민지 decided to be a volunteer. 볼런티어가 이번엔 자원봉사자로서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로서 as a volunteer she 그렇죠. 시제 과거죠. typed. she typed what? A middle school science book for a week. 일주일 동안.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의 작업이 특별한 책으로 만들어졌다. Her work was made into special books that have raised thoughts. Thoughts. 좋네. Okay, that head가 아닐까? Her work was made into special books that had raised that. That have raised that. 아니, have 할 수도 있어. 글 쓰는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Okay, 근데 head로 썼네요. 그러니까 CJH를 철저히 지키는 쪽을 선택하셨네요. 왠지 관계사를 갓 배우면 그런 것들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주의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대아파트도 봐야 되나요? 이건 본문만 봐도